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은 안성 맞춤 랜드 부근에 정말로 잘그 조성되어 있는 땅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너무나 매력적이라서 이제 동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이렇게 2차선 주변에 여기는 차들이 그래도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저 위에도 보면 카페도 있고요. 이렇게 뭐 편의점도 있고 식당도 있고 한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2차선에 이렇게 보면요 도로가 와요. 그리고 2차선에 이렇게 접해가지고서 임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쪽에 보면 임야로 되어 있고 조성을 이렇게 해놨는데 뭐 소나무도 이렇게 있고요. 그 벌목을 쭉 해놨어요. 그러니까 경사도도 그렇게 높지 않고 경사도도 10도 정도밖에 되지 않고 저 위쪽에 보면은 경사도가 조금 있긴 한데. 어쨌든 저쪽 저 위에 보면은 소나무가 한150% 정도 이상은 될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잘 조림을 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나쁘지 않은 곳에 이렇게 조림이 잘돼 있는데 도로변에 붙었고 그리고 경사도가 높지 않고 이런 산들 이런 임야들은 임야가 원래 좀 쌉니다. 네, 토지를 볼때 보면 일반 밭이라든지 이런 평지 같은 데 있는 데서 이런 데서는 좀 비싸지만 이렇게 임야 같은 데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면 이렇게 이런 걸 사가지고서 벌목 허가를 내고 그리고 허가를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꾸며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데는 뭘할수 있냐면 관광 농원 같은 경우요. 이게 지금 지목이 뭔지는 저도 찾아보지 않았지만 이게 임업용 산지라도 괜찮습니다. 임업용 산지는 보통 보면 공익용 산지와 산지 같은 경우는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준보전 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으면 준보전 산지 같으면 아주 좋고요. 땡큐고요. 뭐 준보전 산지에 보면 그 계획 관리도 있고요. 예, 산지지만 계획 관리. 그러니까 40% 정도를 바닥 면적을 쓸수 있는 그리고 건생이 가능한 게 준보전 산지고요. 이런 것 같으면 그냥 임업용 산지라 할지라도 관광 농원 같은 경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광 농원에는요, 숙박 시설 그리고 뭐 이런 펜션 같은 거, 다양한 휴양 시설 같은 걸다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관광 농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보면은 대략 보더라도 이게 한 몇천 평이나 한만평 가까이는 될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얼추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만평 정도라 하더라도 값이 임야는 보통 보면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도 거래가 되고요. 이렇게 도심에서 가까운 곳은 좀 비싸겠지요. 아마도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도 될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시내에 보통 땅살 때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도시에서 벗어난 약간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곳은 임야를 할지라도 너무나 괜찮게 잘돼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 도로도 되어 있고요. 도로에 이렇게 딱 붙어서 진입로를 만들어서 이곳에 뭐 휴양시설이라든지 캠핑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관광시설 쪽으로 해가지고 관광농원으로 해서 개발을 하면 다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눈여겨본다면 적은 금액으로 예, 작은 그 금액, 작은 금액은 아니죠. 평수가 크니까 단가가, 평단가가 낮은 금액을 가지고 크게 개발할 수 있고 이것을 나중에 잘라서 분할해가지고서 다시 매매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에 붙어 있는 임야, 이렇게 임야로 산으로 붙어 있는 임야 같은 경우는 개발하기가 용이하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내가 어느 정도 그 평수를 많이 확보해 보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좀한뭐 10억대 있고 이러면 평수를 뭐 몇백 평 단위가 아니라 진짜 만평 단위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토지를 살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더 찍어 드려 볼게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양으로 좀 넓게 볼까요? 이렇게. 이런 2차선, 어휴, 2차선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바로 들어가서 볼수 있는, 낮죠? 예, 경사도도 완만하고요. 네,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는 차들도 지나가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가 안성맞춤 랜드고요.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보계면 쪽으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이런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은 상당히 매력적인 그 위치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지나가다가 너무나 괜찮은 땅이 있어가지고요. 이 땅에 누구인 건지, 누구 것인지, 어떤 용도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어쨌든 땅의 형태를 한번 투자자적인 관점에서 좀 짚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오늘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